오늘 공수처가 출범합니다. 1996년 부패방지법 입법 청원을 시작으로 그동안 수많은 논의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매진한 우리 당 고 노회찬 대표의 유인이란 점에서 늦었지만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공수처의 출범은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라는 잘못된 제도와 수사 관행으로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유독 약했던 불의로 인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공수처 출범으로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사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제19 감싸기라는 말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공수처일 것입니다. 아울러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떨치고 신뢰를 얻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의 의구심을 떨치고 사법정의가 실현됨을 보여줘야 합니다. 늘 국민이 이를 지켜보고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수처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